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가? 6절 말씀 끝부분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자.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진리의 영 막연하게 알고 미혹의 영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말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어느 것이 참 복음이고 거짓 것인지 분별을 하기가 어렵는 혼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인지를 나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사망의 말만 너무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생명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만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념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때와 같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셔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혼돈이 온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나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약속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많은 복음이라는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이 진리의 영이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그러면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왜 그와 같이 하늘에 있는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걸 방언을 말하는 걸 하늘의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방언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하늘 말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뭘 가르쳐줬어요? 천국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천국을 가르쳐줄 때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했어요? 알아들으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유해서 천국과 비유하셨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비유했고 밭을 사고 또 거기서 보석을 발견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은 하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진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왜 오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저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늘 말을 하는데 하늘 말은 바로 예수님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알게 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안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4장 2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하늘의 말씀이 되어지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영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인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도 그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믿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과 천국의 복음하고 뭐가 달라요? 엄마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이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성경적으로 볼 땐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틀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복음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의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느냐 이걸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 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이 아담이 지은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지으셨다고 말하죠. 한 영, 아담만 지으셨어요. 아담만 지으신 이유는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인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예요. 근데 아담 안에 다섯 개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왜 아담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자 하나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이 아담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한다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꼭 죽게 계획을 세우셨느냐라는 거.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외의 모든 것은 다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그러한 말, 가르침,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왕중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뭘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예수를 말하는 것 같으나 세상 말을 해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한 것은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환영한다 그랬어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맞는 것 같은데 복에 치중을 하게 해서 번영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육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육적인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반대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을 누가 주고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에도 다른 영으로 말을 하죠.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해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은 청정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날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말이 주님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육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것들을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주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면 진리의 영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어요. 두 번째, 세상 말을 하여. 세 번째, 그들이 세상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 말을 들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할 땐 세상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반대되어지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이름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다른 길을 제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다른 길이 뭐냐? 바로 세상의 것으로 구원이 있는 것 같은 세상 말을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죄의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이유. 자, 4절. 로마서 8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망. 예.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한 사망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신 거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 영들은 다른 걸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해서 결국은 그들이 뭘 따라가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육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긴다면 잠깐 스톱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뭘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아무리 협잡하고 거칠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라도 이 길밖에 없구나 하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게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알아져서 성령으로 아 그렇구나 할 때에 그것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살찌게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꿔지셔야 돼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우린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은데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의 영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더욱더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 거짓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왜 거짓 영이라고 이게 다르게 말을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을 가면 양식을 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것을 따라 살고 육신의 양식을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반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아닌 걸 말하는데 십자가는 영의 것을 말하고 영의 진리를 말하고 적그리스도는 육의 세상, 육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다
다른 복음을 주고 다른 이론을 주고 다른 생각을 줘서 이것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라고 말해요. 또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뭘로 미혹해? 육신의 일로 미혹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미혹을 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도록 미혹을 해.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이걸 잘못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들이 변질이 되어져서 가변된 천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막 술을 마시게 하고 뭐 음란을 하게 하고 뭐 담배를 더 피게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타락된 천사로서 미혹해하는 영이다. 그게 아니라 미혹의 영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여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아니냐, 이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자인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조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모세 때도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술사들도 그 일을 초기엔 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일도 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혼돈된 세상과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만 원하느냐? 영적인 것을 원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속임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거짓의 영이나 이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글로 가봐야 알거든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봐야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알고 돌이키게 되거든. 잘못 가봐야, 가보다가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갔는데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 4장에 한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또 사도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찌 그렇게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고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떠나가요?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 미혹받지 말라고. 굳건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 쉐마. 이거는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는 그렇게 말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들었을 땐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아멘. 듣는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아시겠어요?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거짓의 영,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아셔야 해요. 육적인 것으로 미혹합니다. 마치 신령해지는 것 같은 은사를 추구하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뭘 원하냐, 은사를 추구하고 어떤 은사가 많아지기를 원해서 막 그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기름부음을 받으려고 찾아다녀요. 근데 성령의 기름부음은 뭐와 함께 우리에게 임해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 기름부음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은 뭐와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속 더 분바되어져서 한량없이 분바되어질 때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는 기만 해요.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요. 그럴수록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영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말도 하늘말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말을 하는데 하늘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그런가? 어머 뭔가 달라 뭔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함께 하게끔 하늘의 진리의 영이 함께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함께 진리의 영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들으면서 뭔가가 나하고 안 맞아 달라 이런 사람은 뭐예요? 뭔가 영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진리의 영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이 다르고 그 듣는 귀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빛보다 어둠. 자, 빛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 영의 것. 어둠은 어디야? 세상에 있는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의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누가 안 따랐어요? 부자 청년. 왜?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땠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을 그냥 던지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진리라고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르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건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요한에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리의 영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 사는 자, 불의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할렐루야. 세상의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던 데서부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쥐어쥐어 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기는 걸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 사람들 안에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가서 같이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세상을 이겨요.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벌고 먹어야 하니까 먹지만 벌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 먹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 얻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 잃어버리게 하셔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죠.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옮겨싸임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김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이기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찾아보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다 건져주시고 이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축복도 함께 온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는 것. 그러니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자도 아니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됐는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도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순서도 기억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즉 영생을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왜? 누가 사랑이 돼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냐 그래서 저가 진리의 영이냐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내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의 말을 하나 아니면 사랑의 사람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열심히 하는데 영혼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건 진리의 영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죽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나가서 그 양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한 마리는 지금 저 광야길로 나가서 쟤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리에게 잡혀 먹거나 독수리에게 잡혀 먹게 돼 있거든요.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냐 이 말. 진리의 영의 사람은 그렇게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단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애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은 듣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진리의 영을 내가 줄 수가 없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주님 저 영혼을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님 생명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뭐 보듯이 돌아보지 않은 거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맞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 맞은 이웃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지나가 성막에서 일한다는 레위인이 지나가 근데 그들은 다 왜 율법에서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다 그러니까 죽은 자 저거 죽은 자인 것 같아 만지면 안 돼 내가 부정해져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를 돌볼 때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했어요. 나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면서 영원히 옆에 죽어가고 있는 건 나 몰라라 하는 건 진정한 우리는 참 이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왜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느냐?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라 그랬죠? 아담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을 세우려 하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그의 지체라고 뭐 표현한 거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요 그의 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 바로 사랑 전파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진리의 영으로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알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진리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 그러면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으로 일하면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시죠. 14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나야 됐냐?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금씨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뭐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걸음걸음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 진리의 영이 가르쳐주니까 바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길로 잘못 나가면 그럼 그것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그쪽으로 같이 흔들려 나가는 거, 그거는 세상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그 몸이 되어져서 서로 한 영, 진리의 영을 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세워져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사랑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고 어렵게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아주기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고 싶어, 그냥 한마디 팍 하고 싶은데 참아, 또 절제도 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갈래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아직은 더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함께 갈 때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각각 일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함께 행하는 자,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야?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이 세워질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체 부자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몸은 자랐는데 머리가 안 자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등치는 산만한데 완전히 바보짓을, 어린아이처럼 말도 어눌하고 생각도 모자라. 어린아이 생각 뭐예요? 뇌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먹어서 이게 탁 그냥 알기는 알아. 근데 몸이 안 자라. 그런 사람. 이 신앙인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 주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지체 부자애들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뭐 저주받아서 그런 자식을 낳았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셔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지체 부자의 자거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진리의 영의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게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적그리스도 영인지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잘 생각하시고 행동도 잘 생각하고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는 곳마다 살려요.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해요. 가는 곳마다 세워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 이름만을 자랑해서 그 이름으로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어요? 나라는 자가 이때까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았나?
지금 현재 내 생각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진리의 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거짓 영도 나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자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 앞에 그렇지 않은 것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분별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붙잡고 우리 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되어지도록 이들이 아프고 고통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지어져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